완전 이쁘게 된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커비랜드 까만콩이에요. 오늘은 호박 자수한 다음에 내나 뒤에 등 같은 거 이렇게 불 같은 거 넣어가지고 키면은 약간 호박 얼굴 불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연습해보고 만드는 건 아니라 가지고 저도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도안을 그려야 되는데, 도안은 제가 손 가는 대로 그릴게요. 자, 호박은 이렇게 그려왔어요. 여기는 제가 아일렛 홀 스티치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아일렛 홀 스티치 하려면 이 정도쯤 더 자수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약간 구멍 뚫어가지고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불빛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실 전부를 6가닥으로 활용해서 해줄 거예요. 아일렛 홀 스티치는 여기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큼 구멍을 뚫은 다음에 주변을 버튼홀로 이렇게 꽉꽉꽉 메꿔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하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어디를 뚫어야 될지 정확히 안 보이니까, 먼저 자신이 뚫을 이 구멍 주변에 러닝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주변을 러닝 스티치 해주셨으면은 얘 중간을 뚫어줄 거예요. 중간에 자신이 뚫고 싶은 만큼 뚫어주세요. 자기가 원래 도안 그려놓은 대로. 자,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 주었어요. 저는 약간 쪽가위가 어디 간지 못 찾아가지고 큰 가위로 했거든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으면은 우선 구멍에서 바늘을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바늘로 여기 이 라인들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잡은 데, 가이드라인 잡은 데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쏙 넣어주세요. 여기쯤으로 나와줄게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버튼홀 할 때처럼 이렇게 이 여기 있는 실을 밑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때 방향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저는 왼쪽 아래서 오른쪽 밑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늘을 쏙 빼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한땀 완성됐어요. 그 다음 땀도 똑같이 여기서 바늘을 이렇게 올라와 준 다음에, 요 위에 이걸로 밑으로 한 바퀴 돌리고, 똑같이 해주면은 이렇게 똑같이 묶게 되겠죠. 이거를 요렇게 끝까지 다 해줘볼게요, 한번. 마지막 담은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위에 꼬리 있잖아요. 이 위에 꼬리를 통과하시면서 이렇게 살짝 콩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이제 이 뒤에 내나 마무리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아일렛 스티치로 하나 완성시킨 거예요. 이 코랑 입이랑 이 부분도 다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위에는 이렇게 완성시켜왔고 밑에는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면 좀 처질 것 같아서 한 3분의 1? 이 이빨 기준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3분의 1씩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이렇게 실이 점점 짧아져가지고 정리해야 될 때는 이 바로 옆으로 일단은 바늘 들어가줘서 뒤에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고리에 걸어준 다음에 계속 똑같이 아까 했던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채워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스플릿 스티치로 채워줄 거거든요. 스플릿 스티치로 이 진한 이 주황색을 여기 다 칠해준 다음에 중간중간에 줄 부분에는 약간 연한 주황색을 칠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다 채워줄게요. 우선 스플릿 스티치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스플릿 스티치는 이렇게 바늘을 백 스티치 할 때처럼 한번 뒤에서 저는 나와요. 너무 촘촘하면 또 만들 때 어려우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바늘을 한 땀 만들어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한 이유는 나중에 여기다가 연한색 할 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한 땀을 해줬으면은 이제 바늘을 이 실의 반만큼 이 땀의 반만큼 올라가 주세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실을 쪼개면서 이 한 여섯 가닥 있잖아요. 이 여섯 가닥의 이 중간으로 이렇게 쪼개면서 바늘을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플릿 스티치가 한 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치로 일단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면이 있으면 다섯 개 면 맨 왼쪽 거를 한번 계속 채워줘 볼게요. 우선 밖에 라인부터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안에 조금씩 채워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줄 채워줬으면은 다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올라와 줄게요. 이렇게 조금 남은 데는 그냥 스플릿으로 하기 그러니까 그냥 채워주시기만 해도 이쁘게 돼요. 자, 이렇게 채웠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색깔 다른 실로 채워줄 거예요.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스플릿 하기엔 너무 좁아가지고 스트레이트로 그냥 해주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하나 해주고 티가 너무 안 나니까 여기다가 바로 한 번 더 해줄게요 했던 데에다가. 이렇게 완전 볼록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도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 거를 여기 다 반복해줄게요.
자, 이렇게 밑에는 다 완성했고 위에도 스플릿 스티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 한 번씩 채워볼게요. 대충 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씩 이렇게 채워주다 보면은 스플릿 스티치로 다 채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완성시켜 줘봤어요. 이걸로 뭘 하려고 했냐면은 이렇게 뒤에 주문 같은 거 끼운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 했거든요. 완전 이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썸네일로 해야겠어요. 오늘은 진짜 이거 한 이틀 걸렸거든요,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다음번에도 약간 좀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쁜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혹시나 제가 만드는 거 보시고 궁금한 점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면은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영상이 즐거우셨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